딱 맨몸만 보면 일단 설현아가 약간 우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도 그 뭐냐 소프리카 할 때처럼 우리가 역전했듯이 아직 뭐 해봐야 알겠죠. 일단 철수가 먼저 할게요. 철수가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뭐 유행어가 노코리형 밥 사주세요. 그렇죠. 뭐 촉색 호동 참가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뭐 그분들도 뭐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그 뭐 내기빵 아닙니다. 그냥 친선전이에요. 친선전. 말 그대로 그냥 진선하는 건데, 진선으로. 뭐고 아이디 뭐냐? 아이디 러시캐시. 아이디 아 이거 러시캐시 맞겠죠? 일단 저 야 저스티스 야 로얄에 왜 있냐? 이거 아무래도 오늘 친선전을 대비해서 아이디를 바꾸고 온 것 같은데. 정의하제 쪼 자 로얄에 정의하제. 철수는 자 레이븐으로 출전했네요. 야 씨, 정의하지 존나 잘하네. 아 정의하지 개삐. 아 한방춤 똑같네. 정의하지 정의하지 점점 늘어나는 중. 야, 니 카드 좋냐, 씨. 코스튬도 똑같다, 씨. 오, 쩔어요. 오. 야, 이거는 니가 해설해야지, 정의하지. 뭐지? 오늘 해설할 거, 그냥 볼 것 같은데. 어 나이스 죽여버려. 여기서 레드 조심 레드 조심. 어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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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4 파이트. 어 이거는 살짝 무리수 아닌가 싶은데. 아 여기서 하단을 많이 긁어야 될 것 같은데. 하단. 그렇지, 하단. 오, 좋아요. 콜 나 아닌데? 아, 근데 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콜이 엄청 유리한데. 와고. 아! 어. 여기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막자. 아. 다음 거예요? 나 못 이길 수도 있는데. 돈? 나 질 수도 있어요. 뭐야? 아, 프리게임이야? 정의하제네 정의하제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지는 거 아이가.
잘하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지? Round 1 new challenger.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자, 정의하제 대 정의하제. 라운드 1. 야, 고스팅 완전 매클이네. 자, 과연 누가 이길까? 어떤 정의아재가 이길까요? 자, 러시키씨도 그 세계 대회 3위였죠, 3위. 콤보도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고, 자기 자신과의 승부래. 야, 정리하지 잘하네요. 야, 졸라 못해, 씨. 아, 정리하지 존나 못해, 씨. 야, 힙합 들었나? 야, 꺼버려라. 야, 누가 힙합 나요? 누워 죽겠는데, 지금 힙합 들었나? 꺼버려, 그냥. 아니, 꺼버려, 그냥. 웬만한 거를. 이거 슈퍼를 틀어. 라운드 3. 파이트. 이거 씨, 설레나 철지들 때문에 굳없구나 하는데 누가 히터를 틀었냐, 씨. 아, 정의하지. 아, 다 됐네, 이제. 이제 저스티스 다 됐네, 이제. 정의하지한테 지네, 이제. 요, 씨. 어, 살아있네. 그렇죠, 대구 정의아재가 원조죠. 아, 저스피스 무너지나요? 아씨, 한방충은 넣어야래. 정의아재가 한방충인 걸로. 공짜. 아이, 바보. 원조는 이제 대구의 정의아재가 원조인 걸로. 부산 정의아재는 가짜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다시피 방송할 때 받는 별풍선은, 야, 방송할 때 받는 별풍선은 회식비로 쓰기 했으니까 별풍 많이 달래라. 어? 방송할 때 받는 별풍선은 회식비로 쓰겠습니다. Ready for the next battle. 지금 해시피 5,000원 벌었어요. 5,000원 많이 벌었죠. 87개 5,000원. 오, 강력한 리비어드. 예, 지금은 이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한 개씩.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자, 아셀레스 끝나고 또 이기면 김 오겠죠, 이제. 요즘도 그러십니까? 아, 당연하답니다. 요즘도 그런답니다. 아, 이제 사람,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 사람을 좀 구별해 가면서. 아, 쩐다. 정의하지 해설할래? 오, 역시 김호기. 오, 반격기. 오, 콤보 좋아요. 야, 콤보 잘했었네. 저 스티스보다 훨씬 잘하네. 아,
저스티스보다 정의 아재가 훨씬 잘하네요. 오, 대사기. 오, 역시 아셀러스 또 피 모으고. 암수아, 요즘 연애 잘 돼가나? 오, 저걸 저래 피하는구. 자, 여기서, 야, 팀 오겠죠. 1대2. 와, 1위랑 연애합니다. 야, 여자친구 이름이, 여자친구 누군데? 암수아 여자친구. 여자친구 누구야? 가티아? 가티아가 뭐지? 가티아 그거 뭐 컴퓨터 프로그램. 오케이. 아, 옆에서 개소리래요. 자,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지금 아셀러스 못 끊으면 계속 아셀러스 도발합니다. 에미네, 왜 이것도 아이디 아셀러스 바꾸지? 왜 이것도 아이디 아셀러스 하지? 자, 하랑대 하랑이 나왔네, 특이하게. 야이. 야, 역시 통수. 역시 아셀러스 인성. 아, 아셀러스 인성. 어디 안 간다. 어, 통수는 기본이지, 아셀러스. 아, 근데. 리비어던데 그래도. 아, 리비어던데 디스한테 지게야 하겠습니까? 설마. 아, 아이고 디스한테 지노. 아, 왜? 니 왕을 하는데? 어, 그렇지. 리비어드의 실력을 보여도. 아, 임마. 야, 무슨. 디스한테 지냐? 아이, 그래도 설마 리비어던데 딥스한테 3대 빵으로 지겠습니까? 설마. 아셀러스 대회 때 파이터한테 진 적도 있어요. 아, 아셀러 뭐야. 아, 역시 딥스. 역시 디스. 아, 긴장했네요, 에미넴. 긴장한 에미넴. 오, 지려. 오, 덜덜이. 아씨, 무너지나요? 어, 콤보 실수. 아, 그렇지. 역시 노련함. 자, 페페 승승승 가겠죠. 가자 가자 저스티스야. 아, 저스티스래. 아, 셀러스. 아, 나 깨매라 깨매라 깨매라. 아니, 실수할 수도 있지. 깨매라. 속상해하지 말고 그래.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긴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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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스카이 막. 너 조스카이 막. 어이,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거. 아니 내가 초스카이마 조심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바로 초스카이 나오네. 근데 애니맨이 이길 수 있었는데. 애니맨 콤보 실수만 안 했어도. 애니맨 콤보 실수 두 번 해갖고 여러 번 해갖고 망했죠. 초스카이마 조심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바로 초스카이 쳐맞고. 그래도 이기면 됐어요. 그렇죠. 에미넴이 지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어? 이거 진짜 긴장한 콤보 픽사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야, 니 해설해라.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에마제 똥싸러 갔습니다. 똥싸러. 아셀레스 밥을 자 게임하기 전에 그 이만은 가고 그냥 신선전이다 보니까 뭐 설렁설렁 하겠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그 도발을 신선전이다 보니까 도발을 열심히 하겠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아, 아까 졌어야 됐는데. 아, 정말. 자. 오! 오, 더블 어퍼. 이야, 역시. 방금 저거 슈돌 있잖아요, 슈돌. 슈돌 가져간 다음에 바라 가세요, 바라. 옛날에 슈돌 가다가 바라 가면 좋댔는데 지금은 바라 해야 됩니다. 아. 어! 방금 저거 마이너스 얼마야, 파랑. 아, 나 됐. 어. 끝! 파랑 횡 오른발 가지한테 쓰면 안 됩니다. 마켓 뜨죠, 이제. 13. 아, 방금, 슈돌 픽사리. 아, 슈날. 초스가 픽사리. 자. 프레임 싸움을 잘하고 있지. 오, 방금 바라갈 뻔했죠. 바라겠으면 기어도 카운터. 오! 저게 카지아 뒤로 왼손 오른손에 보고 때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때리는 거 실패했죠. 가자. 거리 싸움을 잘하는 아셀러스. 과연 내 생각에 달려가다가 초풍 맞는다. 방금 맞을 뻔했죠. 오! 죽을 뻔했죠. 기원권! 에이. 그래서 발악 잘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그래, 시간이 없었다 그래. 야, 이제 보고 앉아서 더블 어퍼로 띄우는, 바블링 약간 좀 젊은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아! 우와! 이런 자비로운 콤보! 도발 지금. 아! 김호우고 나이스. 김호우고. 야, 김호우는 3대3. 2대3. 야, 대단한데. 아셀루스를 굉장히 좀 뭐랄까 연구를 했는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셀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카지아 같았어요. 거리 싸움도 잘하고 들어올 때 저품 다 쓰고 하단 다 막아주고. 자, 자 들어오셨으면 추천 아직 추천.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일단 들어오셨으면 추천 절차 부탁드립니다. 추천 절차.
구경맨님이 아이디가 구경맨이라고 구경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지금. 졸라 잘한 사람인데 이제 아이디로 괜히 약한 척 하는 거. 맨날 행인들 보고 빨리 아 하지. 구경맨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TV 방송 출연도 했어요. 언젠지는 말 못 드리겠고. 옛날에 아이디가 뭘로 출연했지? 얼마 안 됐어요. 세계대회. 아, 그거 말 그전에도 했잖아. 옛날에, 옛날에. 어? 니 그때 택시 난 나갔다 안 그랬나? 그 예선, 그 예선. 우와. 아, 방송은 안 나갔답니다. 제가 정정할게요. 택시 예선만 나가고. 오. 간보는 플레이. 역시 간보는 플레이. 잘하는 플레이. 오! 아, 카타리는 뒤잡고 그렇게 세게 때리고 쓰는 게 마땅히 잘 보이지가 않네요. 하이킥 바바막 때리면 안 되나, 뒤잡고. 아, 기염동군님 안녕하세요. 카타리나 뒤잡고 오른발 바바막 때리면 안 되나. 하이킥 바바 들어가니. 그, 어. 아, 저거. 어. 자, 과연. 와, 육부가. 와! 끌풍! 들캐를 잘하시네, 바블님. 약간 좀 뭐랄까, 굉장히, 방송 나오는 게임이지만은 침착하게 잘하고 있어요. 와, 저거를. 바블님 잘합니다. 오버로드가, 계급이 오버로드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정도면 빨강당 충분히 올라갈 실력이죠. 백대시도 잘하고. 아, 구경맨이 방금 저 기술을 카운터로 잘 내요. 들어오는 거 보고. 아, 이번에 에팔로우는 신기술인데 카운터 발동이 굉장히 느린 기술인데 이게 그 전진성이 있어가지고 카운터 내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멀리서 심어놓으면 풍류가 들어오다 카운터 맞을 수 있죠. 오, 나이스. 네. 그 바블님이 보니까 횡이동을 많이 안 하세요. 횡이동을 많이 안 해서 그 지카타 긴 하단이 횡이동으로 피하는 게 그나마 타이법인데 저렇게 백대시만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횡이동 안 하는 걸 잘 이용해서 하단을 잘 거리 싸움 잘했죠. 저 방금 카타 저 긴 하단 있잖아요. 저게 횡이동으로 양횡으로 다 피해지는데 근데 카지아 같은 경우 사실 저거를 횡으로 피한다고 해도 마땅히 들키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앉은 상태라서 초풍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카타 그 긴 하단 있다 애가 쓴 다음에 앉은 상태가 아 그럼 초풍 맞겠네. 아 그러면 제가 정정할게요. 그 긴 하단을 초풍류도 풍신류도 횡으로 피한 다음에 초풍으로 띄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일단 횡이동 자체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었고 맞지? 이씨 죽을래. 앉은 자세가 맞습니다. 보세요, 앉은 자세인데 어디 서 있는 자세라고. 저걸 초풍류 그러니까 풍신류는 횡으로 피한다고 띄우기가 힘들어요. 저걸 많이 쓰면 괜찮을 것 같네요. 막히면 더 떼지만 데코 요새 매일 아프다. 어디가 아프지? 매일 아프다. 아 맞네. 아. 자 이핀 뮤즈님이라 하시고 개념도 이렇게 아 구경맨 플레이를 잘 보면은 자기가 딱 5프레임이 유리한 상황을 잘 만듭니다. 5프레임이 유리한 상황에서 무릎을 때리면 바라가면 카운터 나죠. 그걸 조심해야 돼. 그거를 구경맨이라 할 때 바라가면 그 방금 바랑이 그 시작하자마자 쓰는 뒤로 빠지면서 뒤로 백점프하면서 발차기 하는 거 그거 그냥 날 것 같으면은
행위동을 하거나 대시에서 따라가서 퍼킹 끼우면 됩니다. 후드리 커요, 후드리. 자, 이번에 자, 화랑은 키가 알고 올린 것 같진 않고. 이야, 앵글이 조금 좋았네, 앵글이. 자, 파이버도 알고 있어요. 짠손, 짠손 이거 확정적인 그 상태에서 한 놈 더 바라가면 카운터죠. 오, 그림 같은, 그림 같은 커킹 타임. 짠손 파이법 잘 알고 있어요. 아, 짠손 하니까 이제 그거 파워풀이 쓰고 있죠. 파워프레시 지금 화랑이 저 상태에서 짠손이 저 상태에서 파이법이 파워프레시죠. 와, 저 방금 왜 맞았지 모르겠네. 앉았어. 저 기술도 굉장히 좋은 기술인게 맞는 거 보고 막타까지 칠 수 있어요. 아, 앉았어야지. 와, 이게 이걸 바로 그 장님 커키. 이걸 바로 장님 커키가 장님 커키. 장님 커키기 이번에 굉장히 좀 잘 효과가 있었네. 근데 화랑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 커킹을 쓰면은 좀 많이 무서워요. 오, 필살기. 그 왠지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바라가면 네가 지지 않아?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아무튼 가드가 안 되니까 굉장히 무서운 패턴 같았는데 필살기를 쓸 줄 알았다면은 횡이동 치기보다는 발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게 데미지가 약해지면서 콤보가 좀 많이 바뀌었죠, 카타가. 뒤잡은 다음에 그거 써봐. 뒤잡은 다음에 뒤를 완전 잡았다 애가 알게 빠밤 때리고 앞으로 하고 빵 때리는 거.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아이데라도 알케이 삼파. 씨가 기가 쓰. 뭐야, 영승? 잘못 고른 거 아닌가? 잘못 고른 거 같은데. 그 혹시 기가 쓰세요? 한 번 더 올라. 왜? 아니, 혹시 저기 대구 로얄 사람들 중에 잘못 고른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승이라서 잘못 고른 거 아닌 거 같네요. 정말 하단, 와, 졸랐어요 진짜. 하단인데 끝났다. 저게 그 막타를 양발로 발악하면 피가 더 많이 깎입니다 이제. 원래 예전에는 피가 덜 깎았는데 지금은 바닥 데미지가 줄어들면서 더 약해졌어요. 그냥 맞는 게 나아. 양발로 맞으면은 공통 첫타가 되기 때문에 더 세게 맞는다. 비교해봐, 데미지 비교해봐. 많이 때리지만 별로 안 깎이는 콤보. 약간 지금 마지막에 기가스 콤보 양발로 바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 오, 나이스! 야, 이게 약간 젊은 애들은 저기서 커킹을 때리는데 저같이 이제 30대 중반 넘어가면은 그냥 원투죠, 원투. 바라가네, 바라. 쓰레기 기가스 쓰레기 커킹. 그 원 다음에 바라가는데 원 툰가. 나이스. 아, 와, 저렇게 늦게 눌러도 풀려. 엄청 늦게 누른 것 같은데. 와, 디가스가 약간 이지만 걸려 하다 보니까 빠른 커킹에 이지가 안 통하고 있죠. 데미 세네 저거. 데미 세네.
와는 허세인 줄 알아. 허세가 아니네. 데미스네. 아, 기가스 웬어퍼가 슬픕니다. 기가스 웬어퍼가 리치는 긴데 발동이 느려요. 기가스는 횡으로 피하지도 못해. 저 하다는 자 지금 이제 5대3 야 두명 전 1세트까지만 하고 2세트부터는 MRG한테 다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저 뒤에 이상한 사람 있죠? 이상한 사람. 졸라 못생겼어. 아, 졸라 못생겼어. 아. 그래도 밝기 바다 콤보가 더 센 것 같다. 이만한 점프 뭘로 잡아? 하이킥 3타요. 아, 3타. 2타 쓰면 안 건져 콤보가 안 들어가요. 3타를 써요. 아, 3타까지. 야, 누구냐? 민원즈. 자 민원즈 과연 카타니나로 그렇게 쉬워 보진 않는데. 야 지민 내가 할게. 킹포. 형 대장이야 대장. 메타지 아홉에서. 왜냐면은 에마제까지 오면은 아마 질 확률이 거의 120% 질 확률이 집에 120%. 에마제까지 가면 안 돼요. 뭐. 아, 어. 역시, 그 의자단 고우키는 좀, 뭐랄까, 간보기를 잘하네, 간보기를. 14. 아, 14 이렇게 없대, 저 14가. 14 맞아, 14. 어이? 원래 14였는데 14분 됐나 보네. 왜 아는 게 뭐고? 제가 그 프레임표를 초반에 고기 할 때 많이 봤는데 14인 줄 알았는데 13인가 보네요. 뭐야? 5, 6엔 아 지금 쿠동님 아닙니다. 지금 상대 고기 쿠동님 아닙니다. 쿠동님이 아니라 그거 미노온즈라고. 미노온즈 미노온즈 나이스. 오씨 뒤에서 맞아. 오씨 안 앉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의자단은 졸라 뭐랄까 데미지를 세게 때리네. 콤보 자체를 세게 때리려고 하네. 아씨 아 저 방금 들켓의 실수. 오 저렇게 던지구나. 아 그냥 백대시 해야 돼. 백대시. 와 버리 아 와 알았어 야 가자 힘든데 고기 아 데미지 그래. 야 상단 레이저 깔아 놔버려 그냥. 상단 레이저 깔아 놔버려 점프 못하게.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고우키 공잡은 안 풀립니다. 그, 풀리지 않는 잡기입니다. 그냥 앉아서, 앉아서 피하고 뛰어야 돼요. 그게 옛날에는 그 앉아서 비우기 띄우기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딜레이가 앉아서 잡기를 피한다고 해도 후딜이 너무 작아서 띄우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띄울 수 있어요. 행이 5대4 저거죠, 5대4. 5대4. 자, 5대4 거쳤고요. 행이, 야, 니 뭐, 뭐 비쳤나? 뭐 비쳤나? 왜, 왜 니 보고 밥, 밥 사달라는데? 자. 야, 어, 불꽃을 해줄 게 없으니까. 네? 아. 아, 막대를 어떻게 받아요? 에마제가 저보고 별풍을 만개를 받아갑니다. 만개를. 아,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 죽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별풍선 뭐 저 목표치 있다고 아 나는 못 주니까 좀 너무 미안한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은 그냥 추천 주고 어 자리를 메꿔주는 것만으로 에마제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에마제는 어, 지금 당장 별풍선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건 데뷔, 데뷔. 데뷔를 달아야 돼, 데뷔를. 오이씨! 뭐하냐, 저? 아, 빅사이, 빅사이, 어, 어, 됐어! 레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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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고로, 데빌진한테는 벽홈을 맞은 다음에 시계로 낙고하지 마세요. 시계로 낙고하면은 정말 센 이지에 걸립니다. 시계 낙고하면은 9RK를 맞고 방금 저렇게 백로가 들어가거든요. 그냥 반시계로 낙고쳐서 어, 빠져나오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아, 아, 아! 어, 아! 어이씨! 아. 아, 고통스럽다. 나이스! 아, 팽! 아. 자, 일곱 명의 멤버 중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일단, 5대5. 5대5로 지금 동점이 되고 있고요. 아마 그냥 5대6이 될 것 같아요. 5대6이. 야, 지금은 그냥 예능, 어, 그냥 즐겁게, 그냥 즐기시길 바랍니다. 대구 로얄 쪽에서는 그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 그리고 오늘 지금 설레나에 포르세님 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포르세님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1단계였나? 자. 에마제 과연 자기 말로는 킹한테 고우키는 공짜라고 했습니다. 공짜. 과연 누가 진정한 공짜인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공짜인지. 제가 볼 때는 반대로 될 것 같지만 에마제는 고우키가 공짜라 했어요. 역병님 아주 제대로 된 말을 하셨어요. 근데 마우스가 제한테 없는 관계로 에마제가 세금을 주긴 줬어요. 와, 맵도 이거 고우키한테 좋은 맵인데. 고우키는 참고로 보디 시메시 맞고도 들키하기 힘들죠.
거리가 될라나? 아 맞다 거리 되겠네 이제. 아 뒤로 왼손으로 들어가겠다. 뒤 왼손 발동 14거든 어. 자. 아! 오! 자기가 때려놓고도 당황했어. 자, 점프는. 아, 바라, 어? 왜 안 맞지? 방금 원통은 카운터 놨는데 왜 안 맞죠? 아! 오! 방금 왜? 아, 어, 김어가지고, 아, 점프 하겠어, 점프. 아, 오! 오, 저거 원래 맞는 건데 거리가 안 돼서, 거리가 안 돼서, 거리가. 아, 갑자기, 뭐야. 행이 좀 제대로 해, 제대로. 공짜네, 공짜. 아, 좀 제대로 안 해, 게임을. 싸대기만 때리면 보기 할 것 같아. 근데, 아. 콤보를 열심히 때렸지만 이제 기류는 더 이상 없다는 거. 아 킹이 약간 유리하다고 봐도 됩니다. 고우키 기가 없기 때문에. 아 일어나면 저게 맞나 일어나면. 아. 오! 확정. 나이스. 그 MBC 형이 말한 게 방금 이겁니다. 방금 점프하면은 그 킹 뒤로 왼손이 다 닿기 때문에 고우키가 할 게 없다고 하긴 하지만. 어! 고기, 어, 와, 자기 또 돌았다. 와. 와. 민호원주님 약간 긴장, 어! 긴장했네, 긴장했어. 에마디 약간 날로 먹는. 약간 날로 먹으려다. 일어나서. 아, 오! 공짜라고 해놓고, 이기놓고 졸라 좋아하는 모습. 공짜라 해놓고는 겨우 이기면서 공짜라고. 맞네요. 버리는 카드가 이걸 어떻게 이기다니 정말 대견스럽네요. 여러분, 에마제 얼굴을 지금 얼굴이랑 한 2개월 전에 얼굴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못 먹었는지 얼굴이 해석이 됐어. 불쌍해졌습니다. 아, 얼굴에 살이 빠졌어. 제가 솔직히 좀 오랜만에 보거든요, 에마제를. 오랜만에 보는데, 요즘에 얼마나 못 먹었는지 얼굴이 해석이, 아. 밥도 가도. 불쌍해. 아. 여러분, 에바제가 이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방송을 못할 수도 있어요. 밥 좀 먹게. 별풍성 좀 제발. 살. 오랜만에 오시는 분 보면 약간 살 빠진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살 많이 빠졌는데. 라운드 1. 야!
와, 오,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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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 오, 좋다, 좋다, 좋다. 눈이 동그래진 앵글. 아. 아, 콤보. 와, 와, 저거 어떻게 커킹으로. 아, 벽 자이언트, 벽 자이언트. 와. 어, 어. 아, 싸대기. 형님, 하이킥 1타 맞고 2타, 2타 반격기.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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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콤보, 콤보.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뭐야, 왜 맞았어? 야, 아, 에 맞아. 역시 킹 장인. 콤보 다 쓴다, 콤보. 콤보 다 쓴다, 진짜. 칭찬하는 순간 바로 카운터 맞는. 아, 아깝다. 저거 구딜 큰데. 나이스! 야. 와, 자, 이번엔, 이번엔 하이킥 맞고 2타. 이번엔 하이킥 맞고 2타 반격기. 어, 그래, 저것도 반격기. 어, 나이스. 에, 맞아, 차분하게. 약간, 지금 약간 좀 차분해졌어요, 지금. 하이킥, 아! 아, 이건 솔직히 나도 보였다. 나도 보였다. 나도. 와, 이거는. 와, 저렇게 바로 돌아오네. 자, 과연 이거는. 아! 아! 부끄럽다, 부끄러워. 와. 부끄럽다, 부끄러워. 와, 이런 사람이 VSL 2등했어, 2등. 와, 말이? 자, 설레나 최고올장. 자, 설레나 최고올장 나왔죠. 자, 여성 팬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 참고로 인자는 있어요. 야, 내가 인자 있다 하면 안 되냐? 네, 있어요. 아. 아, 지금 말하는 사람은 블랙입니다. 블랙. 어, 카제님 날 가져요. 오, 이어. 어. 어, 지금 참고로 지금 카제님 옆에 카제님 안방 마누님이 계십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게 뭐야, 저게. 와. 아, 참고로 저게 지금 카제 집에서 입고 있는 복장이라고 합니다. 카제 집에서 입는 복장. 상대편 복장이 상당히 어울리네요. 뭐야? 아! 오, 역시 기계주인답게 바로 고치는 센스. 아. 하이킥 카운터 잘 맞네. 어, 나이스! 오, 밑으로 외짱발인 위치가 엄청 기네요, 폴이. 아!
아 이거는 약간 좀 무리수였다. 아니야. 우와. 설마 이걸. 레버를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돌리면 되나? 자 참고로 이거는 카제레버입니다. 카제레버. 이거는 카제레버예요. 근데 레버는 좋은데 방금 레버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약간 좀 와 뭐 말하기 전에 끝났어. 말하기 전에 끝났어. 와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이야 이래서 폴이 개사기라는 거. 오 나이스. 자 설마. 자 레지 드라이브가 있다 폴에게는. 아. 아자 6대 7로 아 1세트는 자 1세트는 일단 1세트는 마지막에 두 사람이 좀 약간 좀 마지막에 두 사람이 딜캐를 못 하면서 지게 되는 아주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네요. 하타 저 하자야 왜 하타 딜캐를 못 하냐 바보야. 지금 방금 말한 사람은 카타 들키를 두 번이나 자기는 두 번이나 못해놓고는 한 번 못한 사람한테 잘하고 있죠. 자 일단 아 자 저스티스 몇 명 정도 저스티스 몇 명 정도 일거 예상합니까? 두 개만 따면 돼요. 구슬 한 두 개만 따면 돼요. 저스티스가 약간 저 허언증이 있긴 있는데 이번에 좀 심했네. 자기가 7대0으로 다 이긴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저는 한 믿어 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맞다. 이거 비싸겠어. 자 이건 아니고 지금 그 뭐냐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바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상대방이 리벤지를 할 겁니다. 다른 캐릭터 리벤지 할 겁니다. 지금 여자 어디를 차고 있니 지금? 어디를 차고 있어 지금? 어? 어디를 차는 거야 지금 여자 지금? 와 게임으로 말하라고요? 아 절대로 차면 안 되는 무이죠. 나도 안 했어. 자. 근데 니는 이끌 필요 없잖아. 옷 바꾸려고. 아, 옷 바꾸려. 자, 2세트 시작합니다. 2세트는 일단 저스티스가 시작하기로 했고, 근데 이거 게임룰이 상대편은 첫 차다 첫 차다 다 바꿔줍니다. 그러면 니는 지금 노출됐잖아. 쿨합니다. 쿨해. 지금 엠마제 팀이 1번 타자로 저스티스라는 게 노출이 됐는데 저스티스와 상관없다.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다. 약간 좀 과연 누가 나올까요? 파랑 디압 왼손 피질품. 자 권탈전
일리크서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엘릭서님! 대해적고 한글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9900개 남았어요. 9900개. 9900개 남았어요. 아, 주작이 지금 디스한테 지고 있는 모습. 그 얼마 전에 포르쉐님이 화랑하는 걸 제가 포르쉐님이 폴이랑 화랑하는 걸 봤는데 아 화랑이 제 생각엔 폴한테 조금 불리해요. 와 그냥 분권 한방 쓰지도 그렇게 길을 모아주고 자 겁탈전 과연 이 겁탈전은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겁탈을 당할 것인가. 와 뒤로 일어나면 안되죠. 정을 뒤로 일어나면 저렇게 돼요. 그냥 아 누워서 다운길 한대 맞아 죽거나. 와 저거 피하기 힘든데. 아 사람 끝난다. 아 맞나? 안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 자 포르기는 한 방 있다. 아... 자 겁탈전. 아 제 생각에 그 저스티스가 겁탈을 당할 것 같아요. 겁탈전. 와 콤보 세게 때리고 약간 패턴을 쓰고 있네요 지금. 아 끝난 거? 아 계속 밥. 아 저스티스 자기 혼자 7명 다 이긴다 놓고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구슬도 빼앗기고 1승도 못하고 자기는 주작인데 대급이 디스한테 졌어요. 디스한테. 자 노코리 그 데빌진이 이거 왜 키웠어요? 자 노코리도 약간 잘생겼죠? 노코리도 잘생겼습니다. 자 과연 어 화랑 눈맵이 이제 패닉이 둘 다 하해가지고 약간 좀 눈이 아프네요. 저 콤보 픽살이 일부러 하는 건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황단 이상 되면 이제 프레임 싸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근데 프레임 싸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프레임 싸움만 하면은 어이구 방금 프레임 싸움만 하게 되면은 약간 좀 게임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 와 일단 때리고 보자. 일단 아 아, 차분했다. 역시 의자단. 어, 더 세게 맞았어. 바람이 좋은 점이 저렇게 기술을 거친 다음에 후딜이 별로 없는 캐릭 없는 기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막아도 들피하기 힘들고. 아 끝났다.
어. 어, 와, 우즈? 와. 3타 안 돼야 돼요, 3타. 방금 화랑, 오른발 세 번 차량 3타 안 돼야 됩니다. 어, 체리쌍님 안녕하세요. 어, 나이스. 홈버 빗살이. 어, 하단을. 화랑은 비상 13프레임 밑에 약하기 때문에, 어, 저거 쓰는 것도 괜찮죠. 와. 안전한 콤보. 어, 저거. 아, 지금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저걸 맞아주는.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거를. 아, 노코리 지금 방금 사형 오른손이 왜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지를 걸었습니다. 어? 이지를 걸었습니다. 이지를 걸어서 맞췄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상태에서 횡인호하고 날아갈 수 있단 말인가.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자자. 벽에서 맞추면 뭐 특별한 게 있나? 없어. 4원맵에서 4원맵입니다. 4원맵에서 위로 올라간다 아이가. 그럼 내려온다 아이가. 바닥 깨진 다음에 네지아치 들어간다. 네, 저 옛날에 봤어요. 그래. 너무 약해서. 근데 그건 나름 세던데. 또 와랑. 밥 사달래, 밥. 맨날 뭐 얻어먹고 다녔나. 왜 자꾸 밥 사달라는 사람이 나오지. 내가 뭐 블랙커피야. 어? 내가 왜 블랙커피야. 아, 솔직히 화랑 초수까지 마이너스 12 돼야 돼, 12. 저렇게 좋은 키우기가 어떻게 막히고 들 게가 없어. 내 신권! 가자. 어, 해설! 감사합니다! 이르베부님. 어, 해설 좋으면은, 어, 팬가입 부탁드릴게요. 네, 팬가입 부탁드릴게요, 팬가입. 우와, 콤보! 마치니 7개 감사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 난국을. 패턴 실패. 어. 방금 조수카의 빅살이. 와. 괜찮은 선택 같아요. 화랑은 저기서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뭔가를 내밀어요. 뭔가를 내밀면은 당연히 저 방귀가 이기겠죠.
나락 쓸 때 안 됐나? 나락을 너무 안 쓰는데. 와. 어, 뒤에. 뒤에 노랑머리, 긴색, 긴 노랑머리 여자 보입니까? 뒤에. 우리 설레나, 설레나 안방 많이 있는. 와. 아, 개사기. 저기서 상대방이 뒤로 일어날까 100% 니가 알았잖아. 그러면 좀 더 세게 때릴 거 없어? 아, 방금 이거 한 다음 뒤로 일어난다 아이가. 그럼 더 세게 때릴 거 없나? 그냥 그 빵발이 빵발밖에 아 확정타가 뒤로는 일어날 알아도 없네. 초코 맞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냥 전가도 될 거예요. 아 그래? 자 2대1 역전하고 있어. 역전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스티스가 다시 말씀드린 저스티스가 자기가 혼자서 7명을 모두 이긴다 해놓고 본탈전도 지고 1승도 못하고 서레나가 1대0으로 밀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로코리가 바깥 기상을 해주면서 지금 2대1이 되어서 2대1이 아니카님이 혹시 아니카님이 방금 그 에미넴님이신가? 에미넴님. 자 풍신류의 대결이죠. 풍신류의 대결. 자 과연 누가 사파를 누가 사파짓을 먼저 할 것인가. 과연 누가 사파짓을 먼저 할 것인가. 어 우와 과감한 시작 나라. 우와 아 벽걸이 살짝 미스. 어 저기서 왜 안 닿지. 와 저기서 우와 자자자 아 날아갔을 거 하다 안 닿지만 앞으로 좌정을 때리는 가자. 드디어 날아갔었네요. 노코리가 드디어 날아갔어. 드디어 날아갈 거의 안 쓰다가 드디어 날아갔었네요. 어! 아, 둘 다 같이 카운터. 오, 야, 저걸. 아! 어, 안 돼, 안 돼. 반시계. 오! 아! 괜찮아. 뭐야, 이거. 이걸 치면 안 돼, 지금. 데뷔지 마구. 어, 야, 야, 쩔었다. 둘 다. 자, 나랑. 아. 자, 지금. 와, 움직이다 맞아, 움직이다가. 저기 막 때리기 힘든 타이밍인데. 노코리가 끝까지 발악을 하네요. 원래 지금 카지아가 기형권을 계속 깔아놨거든요. 오! 큰일 날 뻔했어 방금. 자 이번에는 웬만하면 불리한 프레이밍에 이번에는 노코리가 불리한 프레이밍에 발악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발악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악하다가 기형권 카운터라면 많이 아프겠죠. 하지만 사실 카지아는 마지막 라운드에 기형권을 함부로 못 써요. 왜냐면 막히면 들키 당하기 때문에. 야 아프게 콤보 넣고. 그렇죠. 기형권 함부로 못 씁니다 카지아. 지금 이 정도 피해서 아 나이스. 나이스. 둘 다 약간 사파짓은 안 했어요. 둘 다 정파적으로 게임에서 멋진 게임이었습니다. 잘했어요.
상대방이 약간 좀 급하긴 급했는데 노꼬리가 잘한 것도 있어요. 아, 컴퓨터한테 멋진 세레모니를 보여줄 뻔했는데 아쉽네. 저거 맞으면 혹시 바닥 붕괴는 안 되지? 안 되지. 아. 바닥 붕괴는 졸라 대박이겠다. 뭐야, 정리하재. 정리하재 뭐야? 뭐야, 정리하재 뭐죠, 이거? 저 상대편 닉네임 누군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 러케님이고, 러케님. 러시아 캐시님이라고 합니다. 정의롭게 기어서 오네요. 아, 사업맵에서는 약간 드라도 굉장히 좋죠. 사업맵에서 드라가 커킥 다음에 콤보가 됩니다. 콤보가. 완전 저거 드라가 사업하면서 커팅 다음에 콤보가 됩니다. 콤보가 원래 콤보가 안 되는데. 어! 나이스. 자, 어설트 타이밍 시계 벤치는 피해지죠. 어설트는 시계로 피해집니다. 어설트는 자 나이스. 와, 콤보가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 데블진한테 저기서 절대로 바라가면 안됩니다. 무조건 절대로 바라가면 안돼요. 일단 바닥을 다 부서졌고 자 시계로 돌려. 시계로 방금 이 상황에 지금 데블진 굉장히 좋아요. 시계로 돌리면은 고마워라 말못 딸가. 말못 딸가 이제 너코리 형 밥 사주세요. 아 지금 에마제가 좀 있으면 이제 그 40을 바라보는데 너코리 보고 형이래 형. 아 누가 누보 형이라노 지금.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자 일단 아직까지는 4대1로 이기고 있지만은 지금 로얄에 잘한 사람이 많이 남았어요. LCL, 미노온즈 많이 남았어요. 아무튼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뒤에서 지금 카제 매니저가 노코리를 고우키에 대해서 가르쳐줬는데 상대방 고우키가 안 나오고 기가스가 나왔어요. 자 기가스 화이팅. 기가스 화이팅. 기가스 오 뭐야 이거. 와. 자 들켜 안 됩니다. 들켜. 아 저 들켜하면 안 돼. 대종이 사거리가 안 나는데. 아. 자,
벽, 벽은 안 가도 벽은, 벽은 안 갔어요. 어. 나이스!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되죠. 지금 반시계. 반시계에서는 대변진이 별로 때릴 게 없습니다. 시계로, 시계로, 시계로 들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아! 데빌진의 상대방은 벽에서 계속 시계로 축을 틀어서 이지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센 이지가 걸리죠. 오! 아! 나이스! 14! 아! 시계로, 시계로. 반시계로 틀면 안 돼요, 시계로. 아, 몰랐어요. 아! 오, 나왔네? 나 안 나온 줄 알았어. 이. 저기서 보통 한번 간을 보는데, 바로 뭘 내밀어버리네요. 어퍼, 어퍼. 뻥발 다음 엎어 써버려. 나이스. 노코리가 나락을 그냥 아끼는데 적중률이 100% 100% 나락을 아끼니까 잘 맞죠. 어. 그 뚱태는 약간 뒤로 멀리 가더라 보니까. 괜찮아, 아직 한 라운드 있어. 아직 한 나온 게 있어. 그렇겠다, 그렇겠다. 나이스. 제 상대방이 발악을 많이 해요 지금. 자기가 불리한 프레임에 잽을 자꾸 내미네요. 와. 아. 혼자서 다섯 명을. 혼자서 다섯 명을 이기네. 와. 레몬 게트로잉님 10개 100개 감사합니다. 아, 게트로잉님 설에는 언제 오십니까? 레몬 게트로잉님 100개 감사합니다. LCL일 수도 있어, LCL. LCL일 수도 있어. 야, 아미나 혼자. 자, LCL 나왔어요. 자, 여기서 LCL만 이겨주면은 뒤에 사람의 민원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니가 마지막이라 생각해. 니가 다 이겨야 돼, 그냥. 지금 니가 레버 적응했기 때문에 제일 컨디션이 니가 좋아, 지금. 아, 그 지금 대구 선수는 에미넴, 원 오로크, JHCG, 바블, 미노운즈, LCL, 러시캐치 이렇게 총 7분이 나왔습니다. 14 무릎 많은 14.
와, 씨. 잘하긴 잘하는데. 어. 와, 무릎. 나이스. 이브 베르님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10개. 지금 LCL님이 굉장히 데빌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다섯 게임을 하는 걸 쭉 잘 지켜봐 오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노코리의 플레이를 약간 예상하고 있어. 지켜봐 왔네요. 보니까 노코리가 약간 지금 자기 플레이가 읽히고 있죠. 노코리는 여기서 약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타이밍을 완전 읽었어. 잘했어. 어, 이브베르니 10개 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철수 철수의 철수. 미안. 아, 나름 제가 우차사의 그 어떤 한 개그 프로그램을 하나 따라했는데 이해했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차사 그 개그 프로그램 알아? 알죠. 아, 그래. 그래서 마냥 철수해.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재라서 이런 개그밖에 못해요. 오, 니나. 구마치님 21개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근데 그 우차사의 그 개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 아시죠? 그 아, 매칭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구 로얄 게임장이랑 우리 설레나랑 1대1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대7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스코어 보시면은 5대2로 좌측 하단에 5대2가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이팅! 설레나 미친 사냥개 5번. 니나가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는데 벽으로 몰면은 일단 니나가 굉장히 강한 캐릭이죠. 과연 벽으로 누가 먼저 몰릴지. 12까지 확정. 12까지 지금 카운터 낼 수 있어. 아, 근데 그거는 들키기 힘들다. 그건 거의 못한다면. 아, 이게 반응이. 퍼킥을 막 쓰네. 자리 바꾸고 나서. 자, 벽에 몰렸죠. 졸라 아파. 벽에 몰리면은 이렇게 되죠, 니나한테. 아. 니나가 벽에 몰리면 횡 왼손이 중단인데 막히고 니나가 플러스 5입니다.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자, 또 못 감아 던지기로 자리 바꿀 수 있죠. 일단 니나는 벽에 자기가 몰려도 굉장히 벽 근처만 가면 좋은 캐릭입니다. 네, 니나의 횡 왼손이 플러스 5입니다. 바라갈 수가 없어요. 발동도 엄청 빠르고 중단인데 플러스 5입니다. 아, 쉬운 콤보. 제발 쉬운 콤보.
뭐야 이거? 판정이 뭐 이따위가 다 있어. 에이, 우와,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야, 철수. 아, 니나 슬라이딩. 오, 나이스. 아! 확정, 확정. 나이스. 벽에 몰렸다, 벽에 몰렸다. 벽에 몰렸다, 벽에 몰렸다. 아, 못 감아 던지기. 자, 마지막 한 명. 자, 한 명 남았다. 한 명 남았다. 오, 나이스 콤보. 약간 살찐, 살짝 홈찐 철수. 그 짱구의 친구 철수도 검은색 볼트 안경 꼈죠. 야, 그거 좋다. 도끼 붙었다 아이가. 이런 걸 같으면 제자리 웰커킹 있지. 이거 제자리. 제자리. 그러면 막아도 들쾌가 안 돼, 고우키가. 들쾌가 안 돼. 잽이 짧아가 들쾌가 안 돼. 근데, 공격에서 맞으면 니가 콤보 넣을 수 있어. 제게 발동이 빨라가지고, 아마 기상호파하고 점프 왼손 해도 니가 이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이길 것 같아. 이거 콤보가 안 되잖아. 콤보가 안 되는데. 아이가 점프 못하게 만들어버려. 뭐 그것도 괜찮지. 근데 점프할 것 같으면 아무도 제자리 왜 꺾이게. 네가 안전해. 뭐 들켜도 안 되고. 일단 하단 기술 안 맞고. 니나가 왼 꺾이게 정말 좋습니다. 발동이 정말 빠르고. 자, 디스가 이터널을 이길 수 있다. 그래, 이터널쯤이야. 자, 이터널쯤이야. 이터널쯤이야. 자, 상통. 점프, 아. 졸라. 나이스. 야, 공창손이 안 나가지. 공창손. 점프. 아. 뭐 점프를 항상 두 번 하네. 두 번.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하네. 오, 나이스. 에이, 어려운 콤보 썼지만은. 자, 다리 맡기고 한 번 더 쓰면. 오, 와, 와, 멋졌다. 어, 뭐야. 씨, 뭐야. 아이고. 어, 나이스. 아, 아깝다. 자, 점프 하겠죠 또. 나이스. 어, 발피가 들어가는구나. 아, 니나가 진짜 벽에서 너무 무서워. 어, 뭐야 저거. 저 뭐야 저거. 니나 공창손 막히고 둘 다 0입니다. 0. 둘 다 이득 손에 없. 나이스. 나이스. 아, 콤보.
한 방 있다, 한 방 있다. 아, 호밍기, 호밍기, 안전한 호밍기. 앞으로 엠바, 아. 콤보를 정말 잘 쓰네요. 한 번 더! 무한 콤보야, 무한 콤보. 졸라 어이없다, 와. 무한 콤보다. 자, 자, 견주 났어요, 견주. 자, 뭘로 할 겁니까? 뭘로 할 겁니까? 폴! 아, 폴. 자, 저스티스가 이루지 못한 폴의 정의를 카제가 보여주겠습니다. 화이팅!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폴은 아 폴이 그렇게 고기 상대하기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중간 정도 중간. 이런 거 인상이 좋긴 한데. 아 콤보를 정말 세게 때리네요. 아 했어 14딜캐. 와 멋졌다. 방금 저게 그 마이너 14인데 딱 정확한 14딜캐를 했죠. 어 과단 KO. Round two. Fight. 와 씨. 아. 아. 한 번 더. 어 설마 이거를 아 잡기 라운드 3 파이트. 와 와 잡기를 의식해서 앉았는데 오케이 뭐랄까 와 자자자 한방이 단방이 있지만 벽이 없다. 한방이 있지만 벽이 자 6대4 게임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여기서 과연 자 여기서 과연 미노운즈가 영웅이 될 것인가? 자, 에마제가 자기도 에마제 1승 했어요. 아, 맞네. 자기 1승 했다고 에마 그 카제랑 저스티스 영승이라고 꼰질러랍니다. 자기 1승 했다고. 아, 진짜. 야, 영승 클럽아 날 엮이지 마라. 아, 자기 겨우 1승 했다고 어, 영승한 사람들 이름을 까발리라며 이름을 카제랑 정의가제가 영승했다고. 아 인성이 이렇다. 아 누구는 8강 영승했으면서 8강 그러는 이름 8강에서 1승한 적 있나 지금까지 태생 브레이크 너 1승한 적 있나 8강 제 간 적 있었어요. 근데 8강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할 말 없지 너. 채팅 치는 사람 지금 그 누구냐 야 수사불패 너 1승 했냐 임마. 아 1승 할 뻔 했는데 아쉽다.
자, 약간 다르게 고우키 상대하기 리리가 좋죠. 리리가 그나마 고우키 상대하기 좋습니다. 멀리서 점프했다가 바로 그거 백플립으로 건져주기 때문에. 와, 어퍼! 어퍼를 질러버리는. 와, 10프레임 개념 들게. 아, 나이스! 오! 와, 어! 야, 사람 죽는다, 이거! 아, 안 죽었다. 콤보 빅사리, 아, 안났었는데. 지금 약간 당황했어. 안 맞았죠? 벽에서 고우키한테 안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어! 나이스! 아! 아, 점프 파이를 잘 하긴 했는데 콤보를 세게 때리지 못했어요. 아... 자, 과연 리더운즈의 영웅적인 플레이가 나올 것인가. 기가 두 개 있다는 건 기가 두 개 있습니다. 고우키 한 방 맞으면 좆됩니다. 나이스! 자, 일단 벽으로 벽 근처까지. 아, 좆됐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게임이가. 아, 진짜. 나이스! 아, 맞아, 저게! 저, 아, 아, 맞아. 어이씨! 아, 다시. 아. 자, 과연. 괜찮다. 자, 아셀레스. 자, 화랑으로 고우키는 이렇게 잡는다. 보여주세요. 자, 지금 현재 그 화랑 거의 최고 장인이라 불리는 아셀레스. 아셀레스가 과연 고우키가 어떻게 잡는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할 말이 없게 화랑을 안 하고 리리를 자, 이게 바로 졸라 약한 모습이죠. 자기는 화랑으로 이게 일이에요. 아씨, 니가? 자, 화랑 장인이지만 리리가 지금 현재 계급 1등입니다. 1등. 한마디로 리리 장인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리리 장인이 지금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화랑 장인이 리리를 계급을 1등하고 있어요. 오 마음에 든다. 오 마음에 든다. 아저씨 유부남이에요. 그게 왜요? 유부남이 뭐 좋아하면 안 되나? 리리 장인은 포워드님 샤인 그다음에 옛날에 그 세르니 배맨이 그래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 하시죠. 자, 벽이죠, 벽. 자, 이거, 와, 졸라. 자, 지금 상대방 고우키는 리리의 지금 횡이동을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호밍기를 심어놓고 있죠, 멀리서. 왜냐면 리리가 횡이동으로 거의, 횡이동으로 피하고. 일났어!
아, 오! 안 맞네? 저게 확정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일어나면 확정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아니네. 자, 회의동만. 회의동만 시계획만 졸라게 하고 있죠. 고키가 할 게 없을 것 같지만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득이다, 이득. 낙폭해야 돼, 낙폭해야 돼. 나이스! 어, 잘했다, 잘했다. 몇까지 못 했다. 아. 바로 때려버리네, 그냥. 그냥 기사. 모르겠어요. 어, 나이스 들캐. 아, 야, 점퍼가 아무것도 안 하는 센스. 아, 고우키가 너프된 게 맞는데, 그 너프된 걸 역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민어원즈는. 그 너프된 걸 약간 역이용하는 모습. 아, 고우키가 점프하고 내려오면 구딜이 커요, 구딜이 큰데. 그냥 노말 점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 오. 저 발동 엄청 빠르다, 저거. 한 번 더! 나이스! 기가, 기 두 개. 일단 기가 두 개라서 고우키가 많이 유리합니다. 한 방 맞으면 좋대요, 진짜. 나이스, 들게. 아! 오, 감사합니다. 아, 씨. 나이스! 이야, 멋진 콤보. 나이스! 와, 횡이동. 횡이동만 땡기니까 고키 할 게 없네. 그냥 횡이동을 막으려고 지금 강 하단을 심고 있지만은. 강. 맞아요. 저기서 만약에 크동이었다면 양손 오르기 따위가 그거 무적 오르게 그게 디논 상대에서도 나가. 어, 그럼 그냥 안 맞는다. 영승부터 출동. 자, 이번에 영승부터 크동은 그래 하더라. 크동 하는 거. 뒤에서 그걸 따라. 그러면 뒤에서 안 맞아. 아무것도 안 맞아. 근데 오르기는 거꾸로 나가지. 와, 마지막에 이제 볼 안 하겠습니다. 이제. 자, 영승 클럽. 자, 영승 클럽 출발. 자, 안방마님이 카제 보고 홀 하면은 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랍니다. 자, 데빌진. 아, 집에서 안방마님이 이제 포를 하면은 죽이겠다며 죽이겠어. 어떻게 죽일지 모르겠지만. 어, 또 그렇게 내 친다는 거 아니야? 아, 아니다, 우리가 이겼지. 아, 그럼 알겠다. 자, 여러분, 어, 들어오신 분들 지금 보자. 어, 거의 어, 200명 넘게 35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추천, 절찬 부탁드려. 추천 절찬 부탁드립니다. 추천 절찬 부탁드립니다. 어이구.
YS 유성님 스틸 강의 감사합니다. WK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이거는? 자자자. 자, 확실히 움직임이 폴이랑 차이가 나죠. 움직임이 폴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 카제가 약간 제 생각인데 폴로 할 때는 상대방을 약간 못 움직이게 하려는 플레이를 하는데, 데빌진으로 할 때는 상대방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니는 움직여라 나는 피하고 때린다 이런 식으로 게임하네요 보니까. 아, 니가 움직여도 니가 움직여도 내가 더 잘 움직인다 이거죠. 확실히 지금 보시면은 짧게 횡신하고 조풍하는 것처럼 지금 방심했죠. 방심하면 안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유튜브 중에서 카제로 광고 레버빨입니다. 레버빨. 자, 카제 레버를 쓰면은 모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레버빨. 카제 레버를 오래 쓰면은 이게 약간 그냥 3 오른손만 이렇게 해도 조풍이 나가요. 그냥 3 오른손하면 조풍. 오. 아, 바블님. 아, 대구는 헬금이래 뭔가? 아니, 그 동네버. 그 동네버도 또 있구나. 아, 대구는 헬프미래버가 아니라 그 동네버라고 하네요. 아, 지금 카제레버입니다. 이 카제레버 2. 어? WK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오! WK님 100개 감사합니다. 와, 최고. WK님 멋진데. 자, 야, 오늘 별풍전 터지네. 아, 기분 좋다. 뭐야? 망했다. 괜찮아. 벽 두 개 부러졌어. 바닥 두 개 부러졌어. 괜찮아. 야, 별풍선 WK님 100개 감사합니다. 와.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자, 이번 나라 타이밍. 나 그거 나이스. 나라 타이밍을 좋아하는 상대방이 안 일어났어요. 뭐야? 왜 안 풀려? 이거 콤보 세게 들어갔는데, 이거. 바라가면 안 돼. 괜찮아. 1승에서. 자, 영승 그래도 카제가, 영승 클럽에서 이제 탈주했네요. 1승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 1승도 못한 사람은 정의아재밖에 없어. 정의하지만 빵승 나머지 전부 1승 이상했죠.
짱구 베프 철수. 자, 죄송한데 별풍선 가지신 분 한 개만 쏴보세요. 한 개만 좀 테스트 좀 해보게요. 그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할 게 있답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냥 한 개만 쏴두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대1 니나가 화랑이라 할 만한가? 시작하면 왠지 화랑 그 자제 잡고 때린 거는 거의 다 피해질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 그래. 아, 적당히 때리라. 얼마 때리라고. 아니, 하나 쌌는데. 아, 뭐, 그거 안 떠서요. 그거 뭐, 감사합니다. 안 떠서. 그러면 안 되지. 아, 일단, 크레이님, 테스트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100번 한 개로 팬클럽까지 가입하면서 감사합니다. 자자. 이거 화랑맵이네, 화랑맵. 화랑한테 졸라 좋은 맵. 벽 붕괴되면 정말 또 아프게 때리죠. 화랑맵. 그래도 뭐, 벽으로 안 몰리면 돼. 나이스. 와, 니가 약간 늦게 누른 거 아이가? 나이스, 벽과. 자, 벽에 몰렸죠. 벽에 몰리면 니한테. 벽에 몰리면은.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이스! 와, 콤보 멋지고요. 아, 뭐야 저게. 와, 오이씨. 아, 호미기. 아, 와, 진짜 뭐 하락하면 안 돼. 오케이, 나이스. 아우, 저게 벽강이 왜 안 돼? 저게 벽강이 안 돼. 아, 아, 저요 형님, 제가 하는 거 보고 싶대요.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저는 솔직히 요즘에 거의 철권을 접은 상태라서, 별로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힘들어요. 자, 노코리. 앞으로 당긴. 행해, 그 스코어. 2대1. 아, 1대2. 브라이언! 브라이언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은. 아, 그 초풍이 잘 안 나가서, 브라이언으로 지금 바꿨다고 합니다. 아니야, 이거 이제 그거 아니야. 아, 상관없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상관없어. 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렌다리. 지금 1대2.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어, 3만. 예, 카드 레벨 원래 3만 인정하면 적공 되는데 그게 사람을 가려요. 사람을 가려. 그 카제 같이. 예. 자. 브라이언이 화랑이라 얼마나인가? 어, 그니까 저 이미지가 나오면서 이제 뭐 멘트도 할 수 있지. 가자. 갑시다, 갑시다. 자, 이 맵도 똑같이 화랑한데 좋은 맵. 이 맵에서 화랑한데 초스파에 한 대만 맞으면 체력 거의 한 80% 가까이 있을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우와, 카운터 나이스. 나이스, 카운터. 바람할 수가 없죠. 야. 아, 오케이. 와, 씨. 아, 사. 아. 아, 대구 로얄도 고수가 많습니다. 대구 로얄은 일단 풍신류의 풍신류의 성지라고 일단 알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로얄 고우키가 유명하죠. 로얄 고우키. 지금 아예 지금 풍신류보다 오히려 고우키가 로얄에서 더 유명해졌죠. 와, 나이스. 와. 아, 이거 콤보. 아, 콤보 이거 데미지 보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냥 한 대 맞고 지금 한 대 맞고 레이지 됐죠. 레이지 콤보 한 대 맞고 레이지. 저게 말이 됩니까? 콤보가. 나이스. 아, 빅살이 절대 안 나나. 좋은 콤보. 아, 야, 잽시리 쓰지 마라. 얼마 잽시리 쓰고 있노? 아, 잽시리 완전 사판 이거 우리가. 아, 인마 이거 잽시리. 아, 노콜이 역시 그 통신류만 장인이 아니라 브라이언도 보니까 꽤 그 많이 해온 흔적이 보이네요. 저 상황에서 저걸 딱 피를 정확하게 재서 저걸 쓴다는 거는 브라이언 웬만큼 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죠. 죄송한데 불풍선 한 개만 줘보세요. 그 에마제가 야, 2대2. 지금 테스트할 게 있어가지고 별풍선 지금 좀 더 한번 한 개 다 한 개 쏴달라고 하십니다. 정의아제 또 나왔다. 정의아제 지금 나왔죠. 정의아제. 정의아제 상대편으로 나왔어요 지금. 자, 화이팅! 진이, 제가 볼 때는 진이 브라이언이랑 할 만합니다. 안 바쁜 사람님 한 개의 공을 감사합니다. 바라가네. 뭐야? 옛날에는 저게 추돌로 떴는데 지금 추돌 안 뜨죠? 우와!
개쩔었다. 그리고 이거 대회 끝나면 저희 헬스타로 갈 때 그 시간에는 포르세님이 방송 땜빵 해주실 겁니다. 좀 이따 포르세님 방송 또 봐주세요. 그렇답니다. 아, 포르세님이 일단 뭐 방송을 몇 번 해보진 않았지만 포를 굉장히 잘하세요. 포를 특히 배우고 싶은 사람은 지금 우리 회식 갔을 때 이 이벤트 끝나고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폴 굉장히 폴 장인이죠. 나이스. 아 벽에서 자 벽에서 진을 이제 어떻게 빠 아 초풍으로 빠져 나오려고 하네요. 와! 아, 원잽을 횡이동으로 피하고 스베이. 와, 나이스. 하체트. 옛날에는 진한테 맡기면 떴는데 지금은 안 뜨죠. 우와. 자, 아직. 왠지 기세는 브라인이 센데 라운드는 실제 라운드는 브라인이 아 졌네요. 대한서 1승했어. 자 여러분 이게 마지막 세트입니다. 여기서 지면은 앞에 1세트 2세트 의미 없어요.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 자 이제 이벤트 경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셀러스 나왔어요. 또 화랑 장인이 화랑은 안하고 자기가 지금 리리 최고 계급이라면서 리리를 했어요. 진이 리리 할만한가?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one. Fight. 그냥 기상기 해버려. 기상기 아... 와 야 패딩을 했지만은 짬발이 오 나이스 백광. 야 이게 뭐 아깝다. 아 자 둘 다 오 짠송 짠발의 최후의 모습. 짠송 짠발 하다가 지금 졌죠. 와 나이스. 아 아깝다. 저게 진이 구 오른손이 정말 좋은게 허치더라도 별로 고딜이 없어요. 아 그냥 커피 따라하게라 그냥. 근데 써도 커피 바라보면 아 콤보 정말 아픈 콤보. 아 어
야, 되게 때린다. 오, 나이스. 야. 자, 리리 장인의 리리 장인, 역시 리리 장인. 와. 역시 리리, 리리 최고 계급. 그래서 아, 퍼핑도 잘 쓰네. 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 아, 리리 계급을 딱 인정합니다. 자, 3대3. 역시 이게 마지막 세트라 그런지 굉장히 팽팽하네요. 3대3. 그 와중에 정우아재는 지금 옆에서 강등비가 떠서 정의아재는 지금 바로 옆에 기계에서 주작 승단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등이 떴어. 강등이 자, 3대3 누가 나올 것인가. 상대방 매칭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칭이 와 그게 맞나. 졸라 세게 때리네. 그게 맞나. 와 맞네. 와 필드 콤보가 반 필드 콤보가 반이 넘게 깎이는 듯한 느낌.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가자. 대구에 누가 나왔습니까? 봅시다. 아, 아까 전에 그 기가스 했던 분. 저분. 나이스. 어, 원투. 어, 나이스 콤보. 리리 원투가 대면이 될 것 같다. 어, 뭐야? 와, 아, 아깝다. 와, 저게 저. 어! 야, 콤보 다 쓰네. 어! 막아지나? 아, 막아지네. 아, 존나 개 인성 콤보, 인성 콤보. 이게 아이가 13이다. 어. 아. 아, 어, 벽이 안 부서져. 야, 역시 리리 장인. 리리 최고 계급. 자, 4대3. 자, 여러분 이제 경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재밌는 경기를 놓치고 싶은 사람, 놓치기 싫은 사람이 많을 텐데 주변에 빨리 보라고 하세요. 지금 솔직히 좀 지금 이런 재밌는 이벤트에 비해서 시청자 수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씨 드라운 오프는 슬라이딩 만 14인데 리눈을 왜 떠? 1건이 하면 안 되긴 하지. 밥을 가지야. 자 가지야. 제 생각에는 아 사업에 맨또 쩔어. 가지아가 리리한테 정말 힘듭니다. 리리가 시계명만 땡면은 뭐 아무것도 안 받아서 짜게 짜게 시작하네. 짜게 짜게 지금 저 가지아분이 누구 옛날에 원래 아이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아 아 뭐냐 이게. 자 벽으로 몰리죠. 저렇게 백디심하면 벽으로도 뭐 몰리죠. 와 와 끝났다. 자자자자자자 아직 안 끝났다. 아 저기서 왜 앉았지? 아 저렇게 멀리서 있는데 왜 앉았지? 아 시간은 10초밖에 안 지났네. 체력은 끝. 야, 바람 접어라. 바람 접어야겠다. 와. 자자자자자자. 아, 이제 10단 인성 진짜. 와. 10단을 맞다니. 세트 스코어는 지금 그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5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트 그거 말한 거 아니야? 아 세트 스코어는 1대 1이고 지금 예 마지막 세트예요. 마지막 세트. 자 여기서 이기는 팀이 이제 이벤트전을 이기는 겁니다. LCL님이랑 민호원저 두번 남았어요. 아니 두명. 제수. 하씨 뭐야 이게. 아 콤보 데미지 보소. 다행이다. 발로 걷어 차버림. 리리가 뒤로 빠져서 빵 때리는게 뒤로 왼손인가. 야, 리리가 뒤로 빠졌다 빵 때리는 거잖아.
아, 디나 그거 반편처럼 뒤로 빠져 뒤로 앉아. 아, 그 말고. 아니 뒤로. 아, 그거 말고. 자자자자 폴 20분처럼 피에어 빵 때리는 딸가. 아, 그거 아니 씨. 아니 로 단편 앞 뒤에 손이잖아. 에휴. 어 뒤양선. 자자 저기야, 언제 쳤냐면은 레오가 뒤로 왼손 오른발 할 때 있지. 어, 그거 왼손 이거 엘보 맞고 무릎 나오고 있었으면은 어, 지금은 참고로 서련아 내장대회에서 모든 걸 갖고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거기서 에마전에 별로 혈압을 활약한 적은 없어요. 아, 맞다, 올킬 한번 했다. 올킬 한번 했다. 한마디로 에마젠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잘해서 이제 그냥 매장 대회에서 이기게 된 거죠. 자, 리비어드 이터널. 아까는 졌잖아. 이겼어? 아, 왜 기억이 없지? 아, 나이 먹다 보니까. 자,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아, 짬발 나이스. 아, 리리가 짬발이 센 것 같다, 데미지가. 딴 캐릭보다 세. 아, 아, 나이스 아이다. 아, 와. 나이스. 하지만 체력이 많이 불리합니다. 아, 안돼 안돼. 호밍이죠, 호밍기. 아, 백태시로 파해. 나이스. 아, 아깝다. 원래 맞는데 그래 안 맞네. 들키 안 되고, 들키 안 되고. 오케이. 아, 어, 아, 일어나면 저야 돼. 일어나면 점프하고 점프 한 번 더 한다. 나이스. 나이스. 점프 한 번 더 해. 점프 한 번 더. 나이스. 상대가 잘했다. 와, 팽팽한데요. 6대4. 6대4. 자, 과연
과연 정의하제는 1승을 1승을 할 것인가.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벤트를 하면서 단 1승도 못한 사람은 지금 정의하제 밖에 없어요. 저희 티스마 혼다 0승. 아 그래 맞네. 마지막 장치요. 그래. 자 마 마지막 이걸 치면은 영원한 찌질이다. 이걸 치면은 영원한 찌질이다. 정해야 되나 이걸 지금 이 한 판은 인생을 걸어야 돼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 아 무한맵이야. 괜찮아. 겁탈전. 자 겁탈전 누가 겁탈당할 것인가. 어 안맞지. 어 나이스. 어 나이스. 군권. 아 그냥 군권하지. 아! 몰랐어요. 아. 행위도 할 걸 예상했다. 어. 자, 아직 한 방 있다. 한 방이면 죽인다, 한 방이면. 자. 왕장구 라운드 4 파이트. 오. 나이스. 앉아 강바라 굉장히 지르네요. 니는 가위가위보 해라. 나는 못 맞는다. 에마제란다. 저스티스의 철권 철학. 니는 가위가위보 해라. 나는 못 맞는다. 한 방만 맞으면 이긴다. 아 고통스럽다. 이뤘어. 야 끌어내라 끌어내라 끌어내라. 영승. 자 이뤘어. 이제 저스티스는 영승. 영승 영스티스 영스티스. 알리사가 할 만한가? 리리를 잘 잡더라고요. 알리사.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하이킹이 소변이라고 내가 해도 잘 못 칠 거예요. New challenger. 자. 여기서 만약에 미노운즈가 이기면 6대6이면 6대6 동점. 역전의 실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구경맨 화이팅. 자 구경맨 화이팅.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에마제까지 가면 믿을 수가 없어요. 버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야 됩니다. 나이스. 노리고 왔죠. 그냥 노리고 왔죠. 니는 점프만 해봐라. 나는 샤이킥이다.
오 나이스 콤보. 와 오케이 딜캐 짜는데. 와 아 잘 막았어 잘 막았어. 가가가 뭐야 이거. 어 나이스 점프 항상 두 번. 나이스 하지만 벽이라서 어 벽이라서 세게 때리면 나이스. 와 끝까지 때려 끝까지 때려버리네. 나이스 야 압박 죽인다. 나이스 장풍을 장풍을 뛰어넘고 멋진 거 많이 보시네요. 무슨 씨 캐릭터가 공중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아 나이스 나이스 콤보 빅살이 나이스.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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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와! 잘했다 잘했다. 얼마 임마! 아 옛날에 아 뭘 봐 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자 고우키가 약간 자 서레나의 무패 신화는 이어질 것인가? 서레나 무패 신화. 아 저 이상하게 안고 싶단 말이야 저 이상해서. 자자 콤보 빅사리 콤보 빅사리. 자 고우키는 아직 그래도 기가 두 개 있습니다. 한 방 맞으면 죽습니다. 한 방 맞으면 조심해야 돼. 자 짬발 나온 짬발 나온다. 고우키 짬발 나온다. 조심해 조심해. 나이스. 자 와.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레나 매상 대안전 무패 신화는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자 이제 그 다들 그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이제 포르쉐님 포르쉐님 계속 이어서 방송할 거니까 포르쉐님 그 폴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포르쉐님 폴 강의 안 하기로 했어요. 아 오케이. 그 포르쉐님 기대하신 분들 죄송하지만은 일단 방송 여기까지 하고 엠마즈한테 마이크 맡길게요.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